대단하신 분들이지. 입을 다무는 대사와 눈으로 부딪히는 그런 대장부가 아니라면, 만일 야짜, 만일 자짜요, 누가 능히 대승을, 말단한 그런 도리 가운데서 대승 기신론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반영보살을 찬양하는 말이죠. 또 깊은 믿음을, 대승 기신이니까 기신을 밝힌 거죠. 아까는 대승이고, 깊은 믿음을 생각 끊어진 데서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만영보살 같은 이가 바로 두구대사나 목격장부나 같은 분이라야 능히 대승을 논할 수 있고 능히 기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소위 이제 든바. 그렇기 때문에 만영보살이 무연대비로서, 무연대비랑은 반연이 없는 모든 집착을 떠난 생각을 초월한 무심의 경지에 오르신 그런 대자대비요. 무연대비란 것은 중생을 대할 때 분별심 없이 중생을 대자대비로 상대하는 것이 무연대비요. 누구는 좀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좀 박하게 대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연대비가 아니요. 무연대비는 태양같이 아주 똑같이 공평하게 반연한 분별심이 없이 대자대비를 베푸는 것이 무연대비라. 무연대비로서 저 무명 왕풍이 심해를 요동하여 표류하기가 쉬운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는 중생들이죠. 저 중생들의 무명의 허망한 번외가 말이죠. 번외 바람이 무명을 바람이다 비유한 거죠. 그리고 본래 대승의 마음자리를 마음바다에다가 비유를 했고, 마음바다를 요동해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막 파도가 치죠. 파도 치면 바다를 강해하는 사람이 그 풍파에 갔다 하면 표류하기가 쉽죠. 배가 엎어지든지 침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무명의 좋지 못한 바람이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바다를 요동을 하니까 중생들은 생사고해에 표류하는, 쉽게 표류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긴다만, 상자는 속상한 것이 상할 상자요. 만영보살이 지극히 연민심을 내가지고 불쌍하게 여겨 보았단 말이에요. 상자가. 인차 본각 진성이 수 장몽이 나누어서, 이 본각 진성이, 본각은 불성짜리죠. 본래의 각성 참 성품짜리가 긴 꿈속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깊은 꿈속에 잠들어가지고 깨닫기 어려운 것을 불쌍히 여기다. 인자와 상자는 만영보살의 동작이고, 그 밑에 이표나 나노는 중생들의 사실이죠. 이표, 나노, 표류하기가 쉽고 깨닫기가 어려운 것은 중생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것을 마명이, 만영보살께서 불쌍하게 보셔서, 그래가지고 이에 동체 지력으로 능히 이 논을 지어서, 아까 무연 대자와 동체 지력, 그러니까 대자대비를 다 가지고, 원래는 비지뿐이죠. 비지 성불에서 보살이 부처가 되면 비지라. 비지 대비하고 또 대지하고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성불하는 거죠. 이거는 무연 대자고 무연 대비고, 마명어, 이건 동체. 이렇게도 써요. 동체 대비라고도 해요. 동체를 대지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대비에다도 쓰기도 해요. 같은 거요. 통째란 말은 모든 중생이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통째라 일체 동일체.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똑같이 보는 그러한 대자대비를 통체대비라고 해요. 그와 같이 통체 치력도 같은 거죠. 통체 치력. 대지란 말을 지금 치력이라고 썼죠. 지혜의 신. 불이열반의 내용들이죠. 그 자기 몸과 똑같이 보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모처 아는 반야의 지혜의 힘으로서 능히 인원을 지어서 감자는 감당할 감자, 능할 감자요. 이 귀신론을 능히 지어가서 열애의 깊은 경어 심오한 의미를 찬술하사 찬이란 것은 도울 찬자, 서술할 술자 돕고 찬조하고 서술해서 말이에요. 욕사유학자로 학문을 하는 자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요즘에 학생들이구만 유학자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 일축의 잠관 한 축을 열매 일축이라는 귀신론은 한 일관을 일축이라고 했어요. 옛날은 이렇게 종이다 써가지고 두루마리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게 한 마련이 일축이라. 요즘에는 종이 문종이 20권을 한 축이라고 하죠. 그 개념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한 두루마리가 일축이요. 잠깐 이 귀신론 1권을 1권이 일축이라. 귀신론은 1권을 일책을 열어보면 3장의 경률론 3장의 그런 종기를 두루 다 탐색하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귀신론 한 권만 잘 봐도 부처님은 49년 설법 경률론 3장 12부가 이 속에 다 들었단 말이지. 간단하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진지하고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귀신론. 귀신론 한 권만 잘 다루어도 돼요. 명엄경 한 권만 잘 다루어도 돼요. 뭐 많은 것을 언제 다 해요. 저 낙동 강물 다 마실 수 없죠. 한 그릇만 떠먹으면 갈증 다 해소하고 물맛 알 수 있어요. 태평양 바닷물도 한 방울만 찍어 먹어봐도 물맛을 알 수 있어요. 바닷물은 짠맛이고 저 강물은 싱거운 물맛이죠. 그와 같이 학문을 하는 자로 하여금 잠깐 귀신론 일축을 잠깐 열매 펼쳐 볼 적에 부처님의 3장 12부, 3장 경장, 율장, 논장 그런 3장의 종지를 두루 다 탐색하게 했고 유도자로 도를 하는 자로 영원히 만경을 쉬고 만가지 경계를 쉬고 드디어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게고자 하시니라. 욕사라고 하는 욕자가 거기까지 가요. 여기에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참선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경학을 공부한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두 가지로 서술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유학자라고 나오죠. 유학자. 여다 띠아요. 그냥 여다 동사로 끊어버리면 안 돼요. 유학자는 어제 내가 말한 교승이고 교승들은 유학자고 유도자. 유도자는 선생이죠. 이제 구분을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옛날 그 경에 있는 말을 따온 말이오. 유학자나 유도자나. 이 말은 도자에 나온 말이오. 도자 도덕경에 여기에 그대로 나왔잖아. 어? 거기다가 고녀 스님은 요 자자만 하나 더 붙였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자자는 하는 사람이죠. 찬동자 발기인 하듯이 발기인이나 찬동자나 같은 말이오.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발기인은 사람의 자를 뚝 떠놓고 찬동하는 사람은 놈자 자를 떴다고 나쁘다고 말해. 그거 다 잘못 본 사람들이요. 이 자자나 인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찬동하는 사람, 그 어떤 불사에 대해서 발기한 사람, 발기인, 또 그 불사를 찬동해서 도와주는 찬양자, 이 자자나 같은 거 아니오? 놈자자라 해서 나쁜 글자를 쓴 것이 아니오. 이런 자 다 놈자자 쓰잖아요. 성인을 성자라고 하고, 왕을 왕자라 하고, 또 학문한 사람은 학자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오. 왕자, 성자 뭐. 어떤 사람 무식해가지고 불자라고 이렇게 써놨어. 이 자는 잘못된 거죠. 부처님 제자는 이 자를 써야 되는데. 어? 그리고 법문한 녹음태를 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무식해가지고 녹음태프 법문 녹음태프라고 법문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것도 잘못 쓴 거 아니오? 요자를 써야 돼. 법문이라 할 때. 그리고 단월이라는 그 말을 요 부산대학교 교수가 단월을, 스님을 단월로 알고 했더라고. 삼국유사 지으신 일년 스님을 일년 단월이라고 똑같다 해놨어. 단월은 신도를 단월이라고 하는 건데. 스님이 단월 아니오. 어? 단월이란 말을 몰라가지고, 1년 스님이 단월인 줄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단월이라고 똑같다 썼대, 그 고려 불교사 연구집에. 지금도 계시해, 저, 최교수. 세상식이라고. 내가 그 책 보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면 오류를 범하는 거야. 이건 신도거든. 신도가 단월이지, 스님이 단월은 아니라. 그런데 노자가 말하기를 학문을 할 때는 날로 더한다. 지식이 자꾸 많아지잖아.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고 책을 많이 보면 지식이 많아지니까 날로 더해지고 도를 할 적에는 날로 덜어져. 도 닦는 사람은 번외망상 아는 지식도 자꾸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방아차 하잖아요. 생각을 자꾸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줄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를 하려면 소원지 우선해. 또 줄이고 또 줄여가서 자꾸 줄여버려. 생각이나 복잡한 희노애락이나 또 지식이나 분별심이나 모두 줄이고 줄여서 무위에 이르러야 된다. 썩
한이 없는 무의의 경지에 도달해야 도를 제대로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유학 유도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원효스님은 좌자를 하나 더 붙여서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일축을 귀신론 일권을 펼쳐볼 때 경률론 3장의 종지를 두루 다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또 도를 하는 자 마음공부 도를 닦는 자로 하여금 도를 닦는 자로 영식 반경하고 만가지 경계를 영원히 쉬어 온갖 분별신, 그러니까 손지 우손이지요. 방아착에서 희노애락이나 애호욕이나 재색식명수나 뭐 색성향미촉법 육진 육식 무슨 칠팔계 같은 모든 만경을 두루 다 영원히 쉬어버리고 쉬어야 되잖아요. 의식제연하고 내심무천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달마선이 말씀처럼, 그래서 드디어 일심의 근원에, 일심의 근원이 대승이죠. 대승에 돌아가도록, 대승자리에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명보살이 이 귀신론을 쓰셨다 말이에요. 오늘은 거기까지 뵙지 못하겠네요.